사람은 누구나 다 적응하며 산다. 적응해야 된다. 뭐든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표가 저한테 상황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너무 상황이 자주 바뀌어서 그게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쩔 거냐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무쌍한데 그런 세상에 적응 못하겠다고, 세상이 너무하다고 떠들어대면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냐고요. 안 알아주죠. 너무 질리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이다, 착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정말 신경 써서 챙겨주면 저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믿는 게 어딨냐고요. 남을 믿고 따라가겠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이제 사업을 하는 대표가 뭘 그렇게 뭡니까, 아주 나약한 얘기를 하는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광부리고 세상을 좀 뭐야 자기 세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선 뭐야 자기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그분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로는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각오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가,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좀 너무 만만하게 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좀 더 반성하고 내 자신을 좀 더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좀 만만하게 소홀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라는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어디에 재미를 좀 붙이고 살아야 되나 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어느 정도의 갈등도 필요하구나. 갈등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한 거구나. 그런 부담이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그래도 활력이나 생동감을 느끼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좀 지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사람도 성향이 다 나와 같지 않고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 이런 생각들도 가끔씩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나라고 하는 놈이 불러들이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만 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인생이 좀 별로여서, 내 그릇이 엉망이어서 뭐 같은 인간들만 나에게 꼬이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차분하게 뭔가를 이제 바라보고 대응하고 대비할 생각들을 좀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제 답답하고 이제 갑갑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움직여야죠.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제대로 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나마 막연하게 좀 전망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 내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주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뭐가 됐건 간에 만들어지긴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 하고, 과연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다듬어 가면 뭐 길이 생기지 않을까,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 자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 상황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하고 또 나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뭐 저에게는 나름의 도전이고 나름의 즐거움입니다. 뭐 제 역사를, 제 인생을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하기도 하는 거고, 뭐 나름의 많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횡설수설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치유가 되기도 하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사는 게 뭐 다 내 생각대로, 다 내 뜻에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고민스러운 것도 많고, 뭐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죠. 결국은 뭐가 됐건 간에 이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더라는 거. 차근차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뭐 애쓰다 보면 뭐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에 조금 더 나아지는 때도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좀 더 열정을 쏟아서 내가 다듬어 갈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차근차근 착실하게 삶을 이제 다듬어 가야죠. 여러가지 생각들도 들고요. 참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삶이 좀 더 외롭기도 하고 철저히 좀 더 개인주의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 속에서 이제 살아갈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각양각색이고 각자 자기만의 그릇대로 산다, 자기 인생대로 산다 라는 걸 뭐 더욱더 이제 인정하면서 지내려 합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아예 그래도 삶을 중간 이상은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